반응말 시세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거 생각하고 왔거든요. 이 안쪽은 못 들어가요. 어디 정도의 지역이 좋을까요? 지역. 저는 전주에 사는 20대 청년으로서 핫한 한옥마을에서 카페를 열고 싶어서 왔어요. 상가 좀 구경하고 싶어서 한옥마을 매물이 없어요? 여기 있다. 맞네 여기네. 안녕하세요. 한옥마을 주변 상가 구경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상가요? 네네. 어떤 걸 카페 하신다고요? 네. 한옥마을 안 좋은 월세가 네. 감당 못할 정도인데요. 실례지만 한옥마을 시세를 알 수 있을까요? 천차가 안 되리.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평균을 못 해줘요. 천에 백 정도 생각하고 왔거든요. 천에 백으로는 이 안쪽으로 못 들어가요. 어디까지? 향교길이라 말아요. 네네네. 거기서는 좀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발걸음이 뜸해서 주변에 카페도 있는데 거기까지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서점이랑 카페랑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아, 서점하고요? 네. 책 읽고 커피 마시는 약간 그런 공간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는 월세 100만 원 감당하려는 거야? 어쨌든 돈이 남아야 되죠. 장사를 하려면은. 책 읽으면 회전이 벌써 안 되잖아요. 그 자리가. 음식점도 빨리 밥 먹고 나가야지만이 그 자리를 또 활용을 하니까는 월세 100 사람 피말리는 거예요. 매달 금방 들어와요. 그쵸. 정말로 생각 있으면은 맘 먹고 찾아보는데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면은 소개해준 사람 많아요. 그쵸. 한 번씩 둘러보는데 문 닫아 있는 거 보면은 마음 안 좋죠. 그쵸. 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제가 갱리단길 근처해가지고 카페 할 자리를. 근데 지금 빈 상가는 없어요. 딱한 자리는 다 원래 있던. 원래 있던 카페는 자리는 나왔는데 나만의 카페 만들실 거잖아요. 그럴 만한 권리가 없는 곳들은 없어요. 제가 네. 생각했던 거는 네. 처음에 1층에 약간 10평에서 15평 정도 해가지고 네. 쿠키집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약간 작은 베이커리 카페 정도 생각하긴 했거든요. 이 갱리단길이랑 시내랑 카페 다 합하면 한 80개 정도? 갱리단길 시내 쪽? 네, 다 합하면 그런 경쟁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크기라든지 안 그러면 맛이라든지 시설이 엄청 좋다든지 사진 찍기 좋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그만 15평, 20평이 맞잖아요. 그렇게 하기엔 또 경쟁력도 떨어져요. 또 초보분들이 오시기에는 조금 힘든 시장이에요. 역으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15평짜리를 원한다. 그러면 주방 빼고 나머지 10평 정도의 테이블 놓으면은 6개 놓겠다. 하루에 몇 명이 와가지고 그 테이블 꽉 차면은 하루에 한 10만원 벌겠다. 그럼 한 달이면 300만원 안 쉬고 뭐 빼고 그러면은 나한테 순 마진이 150 남겠다.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내가 하루에 10만원 팔 수 있는 자리인지 30까지 가능한지 이런 걸 봐야 돼요. 그걸 계산 안 하시고 했다가 1년 안에 카페 망하신 분들을 제가 수십 명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전주에서 만약에 카페를 한다. 네. 그러면 요런 친구 같은 경우는 어디 정도의 지역이 좋을까요? 시작하기에 혹시 추천해 주신다면. 그런 건 없고요. 자기가 잘 아는 지역. 아,
완전히 모르는 지역 같은데 하지 말고요. 가장 중요한 집 근처가 가장 부담 없는 것 같아요. 뭐 50에서 70짜리 1층 한 15평 20평짜리 그런 데 구해서 마케팅 잘 하셔가지고 소문이 나면은 그러면 이제 제의가 와요. 이쪽으로 오라고 건물주 분들이 실제로 실제로 제가 그런 걸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렴한 데 경험 쌓고 그때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네. 연락 드릴게요 나중에. 창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이게 제가 솜씨가 좋다고 해서 창업이 잘 해서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실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걸 배웠다.